당신 이제 보기를 쓰실 때는 네. 이 힘줄 방향이 있거든요. 네. 이 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인데 네. 당시 역방향으로 그렇죠. 쓰셔야 되거든요. 결의 반대방향으로 네. 고기는 생선은 결방향으로 네. 네. 맛있게 넣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익었습니다. 네. 얘네들이 예. 이제 그 잘 익은 고기를 네. 소스에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소스 아까 그 예, 저희가 예. 카라멜화 시켰던 그, 예. 그 소스에다가 예. 소스를 먼저 살짝 네. 달군 팬에 버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고기다 올려주세요. 고기를 다 다 이 한 반 네. 정도만 올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올려주시고요. 네. 버섯은 필요 없어요? 예, 버섯은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소스가 묻게끔 해주시면요. 네. 일단, 이제 고기는 이제 완성이고요. 아. 예, 예. 지금부터 이제 접시에 담아먹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예. 접시에 완성 접시에. 예. 예. 콩가루를 접시에 좀 뿌려주시고요.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뿌리면 약간 텁텁한 맛이 나거든요. 네. 적당히 정도. 해주시고. 그 아까 준비된 백태. 백태. 네. 조금씩만 깔아주세요. 아주 고소하겠죠. 네. 콩가루에다가 백태까지. 그리고 아까 준비한 버섯. 버섯을 보기 좋게 예쁘게 하나씩. 네. 깔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익은 네. 고기를 네. 다시 세워주세요. 산 모양이 나게. 산 모양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그 고기에 약간 비린맛이 약간 그런 기름맛이 있으니까 네. 이 무피클을 아 만들었던 무피클 군데군데 아, 이것도 이렇게 아. 손님들이 꼭 같이 먹게끔 네. 충분히 주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된 깻잎이랑 예. 마늘장아찌. 마늘장아찌를 조금만 보관하면 되겠어요. 보리요? 예. 여기다가, 보시고요. 잠시만 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무장아찌에 있는 국물을 살짝만 보여주세요. 아, 무장아찌에 있는 국물. 그걸로? 아. 파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파채. 예. 파채를 이제 고명으로 고기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예. 아. 충분히 섞어주시고요. 조금씩 이렇게. 고기 위에 이제 깻잎 맛도 나고 이런 마늘장아찌 맛도 나니까 굉장히 골고루 이제 뿌려주세요. 이런 거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이런 요리 맛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이거 말로 고깃집에서 나온 거죠. 그냥 예. 고깃집에서 나온 것들 한 같이 곳에, 아, 한 가지 모으고 모이게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이 고깃집에서 나오는 무장아찌 뭐 버섯 깻잎, 콩가루, 뭐 그것들을 응용해서 항정살을 아주 그냥 새롭게 구운 다음에 오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주 새로운 요리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맛일 겁니다. 항정살로 만든 요리, 항정산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항정산을 다시 살펴볼까요? 항정산은 우선 항정살에 소금, 후춧가루로 밑간한 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항정살의 비계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넣어 앞뒤로 골고루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180도씨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5분 정도 익혀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달군 팬에 설탕을 넣고 녹인 후 물, 다진 생강, 간장을 넣고 끓인 다음 체에 걸러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달군 팬에 항정살과 함께 넣고 버무려 익혀주세요. 새송이버섯은 큼직하게 썰어 소금으로 밑간하고
잘 구워 기름을 두른 팬에 현선 마늘, 타임과 함께 넣어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그릇에 콩가루를 뿌린 다음 준비한 백태를 넣고 그 위에 새송이버섯과 항정살을 세워놓은 뒤 만들어놓은 무장아찌를 끼워 넣고 채썬 깻잎과 다진 마늘장아찌, 장아찌 국물을 섞어 만든 고명을 얹어주면 항정산 완성! 오늘의 요리 항정산으로 입맛 돋는 식탁을 만들어보세요. 자, 고깃집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삼겹살 다음으로 자주 대하는 항정살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름하여 항정산입니다. 자, 고깃집에서 나오는 콩가루도 그렇고요, 버섯도 그렇고요, 나머지 장아찌도 그렇고 이렇게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본 아주 한꺼번에 입에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항정산입니다. 자, 지금 뭐 상차림이 너무 예쁘네요. 이야, 이거 좋아하네요. 아니네요. 저 아니네요. 야, 거기서 다 식재료 준비를 하셨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자, 그럼 우리 임정식 셰프의 정말 블로그에 아주 칭찬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 요리. 그 무장아찌랑 같이 주무셔가지고. 무장아찌. 예, 고깃집에서 그냥 여러 가지 그 쌈에 싸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시면은. 알겠습니다. 마셔볼게요. 선생님 요리의 특징은요, 안에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것도 역시 장아찌하고 한 입에 먹으니까 아주 느끼함을 느낄 수 없이 아주 짭조름하면서 어우러지는 맛이 너무 좋고요. 위에 깻잎 향도 너무 좋고 콩가루가 묻어있어가지고 고소하고 버섯도 맛있네요. 아주 쌈 싸먹을 때 여러가지 넣어가지고 쌈 싸먹듯이 입안에서 젓가락질 한 번에 여러 맛들이 아주 어우러져가지고요. 고기의 느끼함을 싹 가지게 하는 아주 새로운 조리법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게 대하는 식재료를 새로운 레시피로 해석해가지고 스타 셰프가 되신 임정식 셰프와 함께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사계절이 한자리에 모였다.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상큼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샐러드 기대 많이 해주세요.